택시 운전사가 있었고 군함도가 있었는데 청년 경찰 뭐지? 이랬는데 보고 나온 사람들이 정말 재밌다는 거예요. 그냥 연기를 맛있게 한다는 표현하잖아요. 둘이 정말 옛날부터 진짜 절친이었던 것 같은. 맞아요. 흥행의 1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특히 그 여성 관객들이 꽤 많았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뭐 박서준 배우 같은 경우에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그 명품의 몸을 또 드러내 주시고요. 쓸데없이 그 매달려 매달려가고 근육을 자랑하대요. 그 옷을 입고 하면 안 되나 봐요. 안 되나 봐. 신기하지. 그 외에도 그러면은 남남캠이 보여준 작품들이 프리즌이 한석규 김래원 293만 명 들었고 보안관이 한 250만 명. 네. 불안당 설경구 임시환 씨 93만 명. 근데 이 작품이 되게 독특한 게 영화를 재발견하는 관객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불한당원이라는 스스로 이름을 가지고 대관 행사들을 해요. 심지어 뭐 배우들도 조연 배우들도 와서 인사도 하면서 아직까지 영화를 봐요. 이분들의 목표가 대관으로 100만 채워보자가 덕분에 설경구 배우가 남우주연상 수상도 하고 지천명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50세 아이돌의 위세를 누리고 계시죠. 네. 제가 사랑하는 불안당 불안당원들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군함도, 남한산성, 대립군, 대장 김창수, 박열, 그리고 택시 운전사까지 해서 뭐 딱 아시겠죠? 이 영화 실화냐? 그렇죠. 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들이겠죠, 그죠?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택시 운전사, 저에게 그 송강호 씨가 정말 품격 있는 인터뷰였다라고 했던 바로 그 작품. 그 작품, 바로 그 작품. 정확하게 천 얼마가 들었나? 1218만 명. 와, 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만데, 정말. 네. 나이스 미쳐. 렛츠고 광주. 광주, don't worry, don't worry. I'm best driver. 그 영화 자체가 또 사실은 그 여태까지는 피해자 입장에서 만들었었는데 그렇죠. 이 제3자 입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 택시 운전사는 저는 딱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이 실제로 만약에 생존해 계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 영화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가겠다. 네, 그런데 어떤 분께서 본인이 김서북 씨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왔었어요. 결국은 아드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또 되게 훈훈한.